정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사례가 두 건 더 발견됐습니다. 교수 승진 심사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연구 업적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MB 정부의 자원 외교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징계는커녕 그동안 승진 파티에 무더기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자연녹지 지역에 만들어진 불법 골프장이지만 원상복구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교수 출신인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게재한 중복 게재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홍 후보자는 보도 이후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하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홍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사례를 두 건 더 찾아냈습니다. 중복 게재 시점이 홍 후보자의 교수 승진 심사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연구 업적을 채우기 위해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홍 후보자와 대학 측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인 PD가 취재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4월 학술지 통일연구에 투고한 영문 논문입니다. 논문의 95% 이상이 홍 후보자가 이전에 정식 출판한 자신의 박사 논문 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석에 쓴 내용을 2010년 논문에는 본문으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참고 문헌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인용 없는 중복 게재는 학계에서 연구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투고한 통일연구는 이미 2008년부터 이 같은 연구윤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이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주요 학회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타파는 홍영표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홍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북한 연구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2년 전인 2003년 국제문제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용은 그대로인 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강화되고 있다를 강화되었다 등으로 어미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특히 결론은 상당 부분 이전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하지만 출처나 인용표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 1년 뒤인 2003년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의 한국통일연구에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머릿말부터 결론까지 그대로 복사해 옮겼습니다. 제목만 좀 바꿨을 뿐입니다. 역시 출처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논문은 2003년 말 또다시 홍 후보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에도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출처는 없습니다. 2중 3중의 중복 게재인 셈입니다. 당시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던 한 연구자는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연구총서의 연구비로 한 사람당 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말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영표한테, 홍영표 박사한테 의뢰하면 되겠다 해서 아마 맡겼을 겁니다. 네. 그때 아마 주는 돈이 네.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결국 홍 후보자는 자신의 이전 논문을 그대로 베낀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연구비가 지급되는 명목이 이제 새로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글을 쓴 거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양심 불량이 되는 거죠. 예,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인한 홍 후보자의 인용 없는 중복 게재 행위는 모두 3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게재 시점을 보니 공교롭게도 홍 후보자가 교수 승진 심사를 받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11년 3월 홍 후보자는 한양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승진 심사가 있었던 2010년 홍 후보자는 당시 등재 후보지인 통일연구에 이전 논문을 베껴서 실었습니다. 이에 앞서 홍 후보자는 2006년 3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이때도 1년 전인 2005년에 이전 논문을 짜깁기한 논문을 역시 등재 후보지에 투구했습니다. 등재 후보지에 실린 논문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가 중복 게재한 논문들이 교수 업적 평가와 승진 심사에 부당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이나 또는 업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는데요. 업적 카운팅이 됐다. 그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는 좀 그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취재팀은 한양대의 홍 후보자의 중복 게재 논문이 승진 심사 점수에 반영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업적 평가 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나 하루 뒤 교수 업적 평가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개인정보예요. 인사교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재진은 사흘 연속 홍용표 후보자에게 확인 요청을 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후보자 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구하자 입장에 또 납득할 만한 다른 입장 표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입장을 밝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없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여러 가지 뭐 자기 표절이건 타인 표절이건 간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봐서도 굉장히 고의적이라는 게 판명이 되죠. 홍용표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로 학계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중복 게재한 논문이 교수 승진과 업적 평가에 부당하게 활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홍 후보자 스스로 이 문제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교수 출신의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에 흠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MB 시절 어마어마한 국부를 유출한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나서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해서 실상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전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국정조사를 기해서 자원 외교의 민낯을 연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진두지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오르세로 일관하거나 도리어 훈계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과장이 장관님과 상의 없이 그 석유공사 사장을 들어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만난 적 없다는 그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습니다. 당일날 만났죠? 예, 그 아까 저 만났죠. 예, 예, 한 5분 걸쳐서 그 전에 말 바꾸기를 했
했죠? 그게 왜 말바꾸기입니까? 기억이 없는 걸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최 부총리는 짧은 만남이었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석유공사를 빚더미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망설였던 석유공사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강행하기로 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만나고 그것도 부랴부랴 공항에서 오자마자 공사 사장을 소환했다는 것은, 만나자고 불렀다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베스탈 인수에 최경원 장관의 동의는 이번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석유공사는 이 정유회사를 비싸게 샀다가 헐값에 매각해 모두 1조 7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원외교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려 자료를 조작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지표를 사용해서 국민을 호도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자원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에는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총 회수율이 114.8%로 참여정부 때보다 12.1%포인트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원외교를 자화자찬한 근거가 됐습니다. 윤상직 장관이 어떤 그 숫자의 그 장난을 쳤냐면 이 투자액을 10년 전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이걸 할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액에 대해서 뭐 이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포함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 차이인데 결과적으로는 한 사업 같은 경우에 4조 원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엔 2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되었던 이 사업이 보고서에는 4조 원대로 회수 추정액이 200배나 부풀려졌습니다. 3천여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됐던 사업은 2조 원의 흑자가 나는 고수익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이처럼 MB정부 기간 동안 가스공사가 추진한 13개 해외 사업 가운데 당초 적자가 우려됐던 7개 사업이 흑자로 둔갑되는 등 회수 가능액이 10조 원 가까이 뻥튀기 됐습니다.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관료들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원외교의 실패를 책임져야 할 고위 관료들이 거짓말을 하며 버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르쇠나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건의 최고 책임자들도 진상이 딱 막혀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에서 언론이 물어보고 카메라가 들이미는데도 나는 기억 안 난다, 나는 모른다, 내가 심지어는 책임자가 아니다, 뭐 대통령은 총리한테, 장관은 뭐 일개 공기업 사장한테 이렇게 막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 MB정부의 자원외교로 공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렸고 수조 원의 국부 손실이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자원공기업 3사의 징계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자원개발 실패와 관련된 징계 대상자는 모두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4명을 제외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봉이 2명, 근신 및 견책 3명, 경고 1명, 주의 10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가 아닌 단순 인사자료 통보 대상이었습니다. 석유공사의 김모 과장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조작해 감사원이 정직 이상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고작 감봉 1월을 내렸고 사장 비서팀장으로 사실상 영전시켰습니다. 또 장모 과장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에 광고 면적을 부풀리는 등 회사 측에 3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지만 주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가스공사 박모 팀장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지만 징계는커녕 2급에서 1급 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공로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인사는 모두 117명. 해외 자원개발 부실 사례로 꼽히는 사업을 주도한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주광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대통령 표창과 금탑 산업훈장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201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신유진 당시 한국석유공사 전담반장은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주요 실무 책임자들이나 당시 관련인들이 다 모르쇠 발뺌하고 경쟁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나몰라라, 모르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책임 떠넘기는 행위가 가능한 배경이 되고 있다.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실제 이 자원외교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잘못으로 어떤 부담 속에서 진행됐는지를 잘 알고 있을 당시 실무자들, 당시 그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실토, 그다음에 징계, 이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정부 시책에 잘 따랐다며 훈장을 주고 승진을 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자원외교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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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아닙니까? 또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조직도 대통령의 승인 아래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전단, 국정원 심리전단 개편해서 부정선거 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럼 대통령이 승인한 그 조직 아닙니까? 또 지시 감독 받은 거 아닙니까? 과연 원세훈이 독자적 판단과 기획으로 이러한 거대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기획해서 실행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 원세훈 원장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분이 혼자서 이런 짓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의 책임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겠다. 뉴스타파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에 들어서 있는 새마을연수원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자연 녹지여서 이런 거대한 골프연습장이 애당초 지어질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불법을 지적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는데도 새마을골프장은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관할 관청인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은 손을 놓고 있고 새마을골프장은 성역이 돼버렸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숲속에 새마을 연수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연수원 뒤에는 새마을을 상징하는 표시가 산자락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26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마을 직원들을 위한 사택입니다. 새마을 연수원과 새마을 직원들의 사택 사이에 거대한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비거리 350야드, 면적 3만 6천 제곱미터.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골프 연습장입니다. 파3 골프를 칠 수 있는 야외 골프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골프 연습장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50cm 이상 땅을 파거나 쌓는 개발 행위가 만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규모의 3배가 넘는 새마을 골프 연습장은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1년 연수원 부지에 직접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시설의 증축을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막혀 불가능해지자 땅을 제3자에게 임대해 골프 연습장을 짓게 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10년 뒤 새마을이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자들이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세주자 이렇게 된 거죠. 성남시청이 새마을 중앙의 땅을 임대한 파라다이스 골프랜드 측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인 2005년입니다. 이후 2007년 감사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간 운영 감사 결과서입니다. 골프 연습장의 규모가 개발 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해 건축 허가는 물론 사용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성남시청에 담당 공무원 징계와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골프 연습장 사업자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지적은 제대로 이행이 됐을까? 성남시 측은 당연히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제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이번 상태가 있었다면 당연히 어떤 제재가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관리감독 권한은 분당구청에 있다고 책임을 넘깁니다. 그 당시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치.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게 아마 이 단속 권한은 예를 들어서 이게 구청이 있어요. 분당구청 측도 새마을 골프 연습장이 불법인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을 원상복구해서 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 네. 수년 동안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진 않았을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분당구청 건설과가 작성한 감사원 조치 결과 보고서입니다. 두 차례 원상복구를 개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를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일까? 새마을 골프 연습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저수지를 매립해 불법으로 조성한 연습용 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감사원은 피칭 연습용으로 만든 9개 홀 중 5개 홀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상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당시 새마을 골프 연습장 관계자도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작은 녹지 지역에서는 절토나 그 성토가 안 되는 거죠. 절토는 없는 깎아서도 50cm 이상 깎아서도 안 되고 성토 자체도 50cm 흙을 쌓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린을 만들 때는 최소한 필요한 게 80cm가 필요해요. 최소한 필요한 게. 그 50cm 이상 땅을 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했죠. 그 공무원들이? 설마. 현장을 온 게 아니라? 아니, 공사랑 깎고 이런 것도 뭐 넘어먹게 못 시켰는데 다 시킨 걸로 돈을 만들어서 줄였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 말고도 골프 연습장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이 더 많다는 게 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건물 자체도 중공도면 이런 건 달라요, 현재가. 중공 허가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 짓더라고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하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담당 과장 두 명에게 감봉 1개월과 견책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한 분은 감봉 받고 한 분은 견책 받았거든요. 징계를 받으신 분이 어느 과의 누구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개인정보상 그거는 모르죠. 수 없고요. 성남시청은 골프 연습장 사업자를 고발하라는 감사원의 조치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회사를 고발하라는 조치도 있는데 실제 고발을 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놀고 있던 자연 녹지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자 땅값도 치솟았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기 전 이 땅의 시세는 대략 평당 300만 원. 분류상으로는 아직도 자연녹지지만 편법으로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최소한 3배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참말 연선 땅이니까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서 저희도 추정을 하는데 한 그 당시 10년 전에는 300만 원 정도 보고 네. 지금은 뭐 1000만 원 이상 나는데요. 자서 추정이 안 돼요. 골프 연습장은 3만 6천 제곱미터, 만 평이 넘습니다. 평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땅값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새마을중앙회는 지난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만들어 파라다이스 골프랜드로부터 골프 연습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는 결국 애초에 지을 수 없는 곳에 제3자를 통해 골프 연습장을 만들고 10년 만에 운영권까지 가져온 셈입니다.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회사 대표이사는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새마을중앙회 노조위원장 출신 퇴직자가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등기이사와 감사는 모두 퇴직을 앞둔 새마을중앙회 간부들입니다. 관할관청의 특혜 의혹 속에 새마을 골프연습장은 불법과 편법의 성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으로 남재준 전 원장이 물러나면서 임명돼서 겨우 7개월 동안 국정원장직을 수행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쓸만한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인데요. 하필이면 대선 개입 등 오명이 시키지 않은 국정원의 수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운치 않습니다. 정보기관장 출신이 비서실장이 된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계원 씨가 중앙정보부장을 한 뒤 비서실장이 된 사례가 유일합니다. 이후락 씨는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중앙정보부장이 된 경우입니다. 박정희 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중앙정보부는 정권 수호의 양대 축이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역시 과거 안기부 차장 시절 정치 공작을 한 혐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감으로써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을 철저히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국정원이 다시 정권 수호의 천병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